안녕하세요. 모나토의 저타치미 생활 기를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는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안 돼서 네, 녹화만 하려고요. 네,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플라스틱 볼판지로 미니카 트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재료는 보다시피 플라스틱 볼판지고요. 사이즈는 이게 얼마 짜리였지? 이건 나장으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무게가 180에 좁은 쪽이 대략 92cm 정도 나오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하는 건 사실 지금 유튜브 녹화 기능도 한번 같이 실험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대신 몇 분까지 버티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93이었어? 일단 기본적으로 도면은 제가 스케치업으로 그려놨고요. 지금 실제 왔는 제품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큰것 같습니다. 어서 여기 있었구나. 일렬 아침밖에. 네, 화면상에서는 일단 당장 저만 보이는군요. 그렇지. 900에 1800을 샀는데 지금 920에 온 거죠. 생각보다 좀 크게 왔네요. 아무튼 원래 계획한 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57mm. 네,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느티나무 도서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곳이고요. 저기 3층에 메이크 스페이스가 만들어져서 한번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자, 일단은 357mm. 357mm로 2개. 357mm로 해서 일단은 지금 이게 초기입니다. 1m 나와요. 그래서 1m에서 중간에 한번 손을 그어줘야 되겠고요.
사람들이 너무 싫지.
사장이에요. 다.
지금.
내가 아마 순전으로 오는 강의가 될 거예요. 이거 작정하고 딱 하면 부러지긴 하는데 네. 이 정도는 버틴다? 네. 히팅분을 써야 되겠네요. 안 써도 돼요. 그 밑에 그건 뭐지? 아... 블루번으로만 오셔도 버티더라고요. 그 이게 맞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완성한 다음에 히팅분을 한번 써가지고 보정이 되죠. 그러면은 네. 확실하게 네. 형태 유지가 되는데 네. 텐션이 있잖아요. 네. 텐션을 죽여버리는 거지. 히팅분 조절하고 왜요? 이게 약간 네. PVC 같은 건가요? 네, PVC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것도 그냥 제로 안 보고 그냥 붙여버린 애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안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저거 지금 PVC였나? 하여튼 얘랑 거의 비슷하게 잘 안 붙죠. 일반 접근 사람은. 그냥 어디 한번 딱 걸렸을 때 기어가 그냥 갈아버리니까 걔가 그냥 근데 마력만 높으면 RPM만 높으면은 네. 회전하면 한번 힘은 약하니까 그런 거 같은데 네. 가속 붙는데 오래 걸려. 기아 정도면 몇 초원짜리 그거 갖고 그냥 키트를 하나 사는 게 아닌데 기다리면 진짜 황당해. 무섭은 너무 비싸요. 뭐 그래야 그 사람들도 그래야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사는 거.
잘 주면 그래도 많이 끼어진다든지 이런. 아 근데 그런 구간 최대한 피해야 되겠네요. 네, 탈정 구간 자체도 그냥 최대한 피해가. 네. 일자 구간만 이렇게 이어붙일 네. 수 있게. 바닥으로 붙여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사이즈 얼마나 해요 지금? 사이즈야? 이게 지금 실제 시중 판매용 모델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는 그거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한 이 정도 되지 않나? 잠시만요. 전체 케이블 말할 것 같은데. 잠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3m 좀 나오겠네요. 솔직히 이 정도는 이게 거의 실제 사이즈예요. 제품으로 파는 거. 그러면 이거를 밑판을 붙여서 유니트화 시켜가지고. 네, 색깔을 다 나눠놨듯이 사실 다 유니트. 분해하고 보관하다가 네, 쓸 때. 네, 조립하고. 나중에 플라스틱으로 된 거 사실 산다 그래도 똑같아요. 다 유니트화 돼 있는 거를 필요에 따라서 그렇죠. 조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결합부랑 이걸 마감을 어떻게 할지라고. 아,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도 크게 두 가지예요. 요 클립으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요쪽에 그냥 끝에 클립으로 붙이는 애가 있고, 이렇게 종이 테이프로 그냥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때마다 붙여야 된다. 네. 그래서 경기 하나 있을 때 한번 그 세팅을 영상을 봤는데, 거의 하루 종일 일단 세팅하고, 대회는 보통 다음날 하든지.
어쨌든 세 개씩 나와요. 데이터적으로 사면 돼.
아, 이게 풀 커팅에 뭐 다 실수가? 아, 정말 너무 짜증나. 둘셋네 아, 딴 데 좀 더 있구나.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 프로에서는 무섭게 일입니다. 단톡방에 적어놨지만요, 유림은 단순간 와이파이가 급격하게 퍼져졌다. 와이파이가 거의 끊기다시피 변해요. 제가 스트리밍 하기에는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단순 녹화 모드로 방송 중이었는데, 일단 휴대폰 연장 88기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하여튼 끊겨요. 스트리밍 하려면 일단 열면 살아나야 돼. 이게 착한이가 중요한구나. 네. 그래서 하려면 여기 유선 버튼을 살리든지, 아니면 이 안에 공기를 또 받아야지 둘 중 하나를 살려야 돼요. 원래 계획은 네. 저 부엌 천장에다가 네. 그 공유기를 달기로 했었는데 네. 저는 지금 포트가 파묻혀서 없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구나. 아무튼 내가 지금 오늘 실험해 와서는 지금 현재에서는 스트리밍이 안 된다. 그렇죠. OBS에서 빨간색 주황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출력하고
여기서 크기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비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거라고 해서 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면 갑자기 붕 뜨는 그런 게 없진 않았어요. 뭐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왔죠. 네, 후원지에 감사하셨는데 네. 그때 부산에서 듣고 1박 2일로 듣고 오신 분 계셨어요? 네? 그렇게 지금 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 네. 듣고 오신 분 계셨어요? 네, 뭐 몇 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우리 같은 지역을 같이 안 묶어놓고 통상시켰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너무 분위기가 어디서 오셨지? 그렇죠. 그분이 이제 개발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근데 그분도 이제 그거 보니까 이게 그거 하는 거 자체는 진짜 30분이면 뭔데 그거 변환하고 이런 거랑 네. 그런 게 어려운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 레이저 커팅기가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이 아닌 딴 거를 쓰니까 이게 뭐지? 그러고 있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 뭐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른 건 있었고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서 오라고 했는데 제 노트북에 몇 개 프로그램이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젠장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러다 맞죠. 이게 금속 레이저 커터가 금속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희 편에 금속이 다 나오지 말라고 일단 얘기가 왔어요. 일단 설정에 메탈이 있긴 있는데 지금 그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지 혹시 괜찮은데요. 그다음에 아마 금속은 거의 레이저에 각인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돼요. 사실 금속은 절단을 밀링 머신 같은 거 따로 빠져내야죠. 이거는 뭐만 드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처먹으라고 하죠. 네, 재밌어요. 이거요? 네. 이거 약간 무슨 레일 같은 거 같은데? 네, 보통 미니카라고 해서 건전지 두 개 넣고 직진 운동밖에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원래 트랙을 만드는 판도 있고요. 그 트랙을 촬영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만들어보자 싶어서 한번 만들어보는 거죠. 물론 시중 판매 제품보다는 조금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도 수정 해놔보니까 공간도 있고 장비도 있으니까 지금 프로젝트로 삼아서 하시는 거네요? 테스트로? 네 일단 제가 미니카를 하나 사본 것도 있고 아니 사장님 광고에 나오셨던데요? 간장할게 아 예 그거 읽어주셨나 모르겠는데 이거 한 6년 전인가 방송에 나왔던 건데 그 셀럽이신 줄 모르고 아예 셀럽 아닙니다. 저는 그거 나간 다음에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유명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방송 분야만 보면 저밖에 안 나오는데 그 풀버전을 보면 이제 가족도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자 방송에 나왔는데 저는 사실 생각도 못 알아보고 그 방송을 보신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너 방송에 나왔더라 이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되게 많이 모으셨으니까 방송에까지 나가거든요. 아 그래도 또 사야지 당연히 너무 이상한 분이니까 그게 당연히 진짜 이상한 분이야. 이게
맛있어. 이거 하나로 더 만들어야 되지? 357에 530. 거기까지 잘 모르고 뭐 하여튼 아, 예, 뭐 이런 육광 렌치라도 육광 렌치는 저기도 지금 한 세트 아 그러네요 세트가 있네요 저거는 지금 저희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어 이거 쓸만한 게 알겠습니다
펼치고 해주시고.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관이 6시에 문을 닫습니다. 지금부터 6시까지는 모두가 함께 책을 제자리에 꽂는 시간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내가 읽은 책이 아니더라도 흩어져 있는 책들을 제자리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는 6시 직전에는 카운터가 보입니다. 대출 가능하실 분들은 지금 각 층 카운터로 와주세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도서관이 6시에 문을 닫습니다. 대출 가능하신 분들은 지금 각층 카운터로 와주세요. 이제 다음에는 아마 글로그만 치라 붙이다가 끝날 것 같고 오늘은 커팅까지 하겠습니다. 그만 또 봐요. 안녕. 자, 깜빡이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 봐.
이건 기록은